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지나다가 하나 봤는데 미끄럼틀이 썩었어요. 썩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양이들이 여기 올라왔다 갔다 하니까 내 청소해야 돼. 우리 강태수가 살림을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놓치는 게 많아요. 다 놓칠 수 있지, 그치? 이해해. 그래서 제가 쉬는 날 날 잡고 청소해야 돼. 봐봐. 하야, 버즈 들어온다고 놓고 하는 거 아니야? 버즈 문 안 열어줄 거야? 버즈만 혼자 밖에 있는데 애들 다 여기 있고. 분명 이강태한테 아 강태야 미끄럼틀 좀 닦지 그랬어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그거 안 닦이더라. 봐볼까? 진짜 안 닦이나? 자, 봐봐. 잘 닦이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진짜 닦았는데 봐봐 이쁜 바 진짜 저 거기 그러고 앉아있을 거야? 얘는 진짜 귀여워. 여기서 저희 지나다니는 분들은 알걸요? 여기서 애들 많이 있을 거야. 다혜도 있고 어째 혼자 남았어. 쟤 도박. 쟤 언제 나오는지 나 찾고 있나 봐. 버즈야 엄마 여기 있잖아. 버즈야 버즈야! 버즈! 엄마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어? 뭐야? 도시가스 점검? 아 도시가스 점검? 이 팀은 잡아. 이 팀은 잡아. 나 베란다로 갈게. 들어와. 들어와 있어. 하야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 외로웠는데. 아 근데 가셨다. 잘 문 열어주세요. 옳지. 어이구 착해라. 나가자. 멍멍이들도 다 나가자. 도시가스 끝나니까 또 문 열었어. 이런 게 질서입니다. 와우 이다에 여러분 이거 옷이요 쿠팡에서 5천 얼마에 사거든? 근데 비트까지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비트 똑딱이 있는 옷을 안 입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 다 잘라줬어. 반팔도 있어 저거. 아, 더 살까? 저거? 애기들 태어나면 물려주게? 나는 저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버즈 빨리 나와봐. 너 어려워? 아 어려워. 아유 우리 바보. 얘가 한번 넘었던 데서 안 좋은 기억 있으면 잘 안 넘으려고 해. 근데 이런 거 있더라. 이사 갈 때 팁이 뭔지 알아? 그 윗집에 올라가서 킥보드랑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봐. 오 진짜? 우와.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그걸 지금 말했냐. 자기는 그거 확인 못해가지고 당했다. 그 이 글 삭제하라. 사람들 당하게. 근데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층간소음도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이제부터 우리는. 아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런 매트를 깔면 예방이 좀 안 되나요? 저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트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런 매트가. 근데 참 동물들도 웃기지 않아 강태야? 내가 있는 데만 오는 거? 봐봐 쿵바 따라왔지? 티오 따라왔지? 다비 따라왔지? 반이랑 버즈 다 있지 뒤에? 여러분 강태는 공부 중이라서 이해해줘서 핸드폰만 저렇게 들이받고 있는 거. 걔가 쉴 때나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야 얘 이 발라준다. 진짜 버즈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버즈 얼굴 다 어머 어떡해. 어린이집 봐봐. 어린이집 친구들. 어린이집 친구들 지금 산책 나왔어. 봐봐. 유모차 타고 다니다. 고양이야? 응. 응, 맞아? 고양이 맞아? 품바야. 어우, 지 이름 알아. 근데 그러잖아. 하하나 유재석이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아기를 낳을 건 빨리 하고 아기를 안 낳을 건 결혼 안 해도 된다. 즐거워요? 아빠. 저는 아기 낳고 나서 즐거워요 진짜. 미스코리아야? 미스코리아야? 웃기네.
애기가 있음으로써 뭔가 집안이 더 화목해져. 맞아 맞아. 나는 근데 솔직히 그랬어. 애기 싫어한다 나도 그랬고, 애기 낳기 싫다 이런 분도 자기 애기 나오면 달라진다고 하잖아. 근데 가끔 인터넷 보잖아, 너무 싫다는 사람 있더라고. 어떤 여자분 그는 산후우울증 왔어. 그러니까 우울증이야 다. 우울증이 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 마음 아프더라 진짜. 그래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 안 하잖아. 야 네 얘기 나와봐라 이런 말 안 하잖아. 우리 아홉 마리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일반인들 못할걸? 한 달 하라고 하면 한 2-3일에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일주일 하면 도망갈걸 우리 애들. 왜냐면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 활동을 했어? 이것들이? 고양이들은 10번, 강아지들도 1번, 이 팀은 한 200번 싸우는 똥? 진짜 맛있어요. 이 팀은 똥 개맛있어. 봐봐 가만히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똥냄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치워. 근데 그게 이제 횟수가 여러분 한 마리 키우는 거랑 우리는 아홉 마리잖아. 근데 심지어 스핑크스 고양이들은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도 똥을 싸요. 왜냐면 자기 체온 조절을 위해서 밥을 많이 드시거든. 수시로 먹어요 보면은 얘네들은. 그리고 밥이 방금 먹고 나왔어. 근데 밥을 채워줬어. 그러면은 그 새 밥이 좋아서 또 와서 먹어. 그리고 또 똥을 싸. 그리고 저희는 고양이 모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요. 그냥 전체 가리가. 그러니까 10일도 진짜 빨리 가는 거지.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저희는 동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배변으로 애들이 병을 옮는다고 해서 저희 그건 빨리 갈아야 되겠다. 솔직히 애기 낳고 일주일에 갈던 걸 10일 정도로 가는 거면은 대단한 거야 강태야. 뭐 2-3주로 넘어간 게 아니면 대단한 거야. 우리 대단하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강태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강태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정말 대단해. 밖에가 비가 올라나 봐. 우리 오늘 뭐 하지? 아 나 오늘 애들 애견 카페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 뭐지 이사 가고 싶은 것 중 하나 그거야. 밖에 뭐 비 맞고 이제 뭐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다이 됐고 나가면서 비 맞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여러분 진짜 이강태 귀공자 스타일인 게 뭔지 알아? 이강태랑 저랑 동물들 산책하는 것부터가 달라. 강태는 동물들이 산책할 때 잔디밭 근처에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구형 아파트잖아. 차도 돌아다니고 놀이터가 다 시멘트 아니면 모래야. 근데 강태는 모래를 잘 못 밟아요. 나 어릴 때 되게 있잖아. 밖에 돌아다녀서 모래 밟고 막 애기 때는 다 맨날 다 그랬는데 내가 요즘은 막 늙어서 그래. 깨끗하게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모래가 되게 싫은 거야. 열받게 모래를 뿌려버려야 되겠다. 그래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건 알겠지만 항상 아이들이 깨끗할 순 없어. 우리 마당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왠지 알아? 마당 살았을 때 마당에 수시로 갔잖아. 저는 발바닥만 물티슈로 닦거나 간혹 안 닦을 때도 있어. 매번 닦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강태는 발을 닦이는, 물로 닦이는. 그럼 발이 헐거든. 닦여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래요? 아니야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자연적으로 그냥 나처럼 키운 사람들 있어. 그냥 애들이 건강하다니까 그렇게 키우면. 짐승들도 건강해져.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쉬는 날에 한번 일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강태야 너 생각해보면 너 임신 내가 입덧했을 때 우리 엄청 싸웠잖아. 왜 밖에 나갔다 오면 다의 그 이제 기저귀 가방을 정리 그 하나도 못하냐. 기억 안 나? 너 나한테 그렇게 불만 있었던 거? 근데 진짜 입덧 있을 때는 집에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난 쉬고 싶어 다이랑 똑같이.